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예, 이번 한 주간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축복의 토양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셨을 때는 그 시작과 나중과 계획과 또 구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두서없이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 말씀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거죠.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도시는 도로가 그걸 뭐라고 하죠? 잊어버렸다.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무슨 형? 뭐 도로를 이렇게 구별할 때 쓰는 구별이 있어요. 여러분도 학교 나온 지가 오래됐죠? 예. 예? 정방형? 정방형. 예. 예.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요, 어차피. 예. 나중에 찾기로 하고. 또 설교 듣는 내내 그게 뭐였더라 생각. 설교 끝나요, 그러면. 잊어버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예? 똑바로, 사거리 사거리로 이어진. 저는 도시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럽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여기서 저기 가는데 길을 뱅뱅 돌아가게 해놨죠. 그래서 아마 늘 그런데 익숙해지는 조금 지나면 신호등 나오고 횡단보도 나오고 육교 나오고 저기 신호등 뻔히 보이는데 예. 차가 신호등이 연동으로 쭉 파란불이 그 차가 없을 때 새벽에는 한 번에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20분이고 30분이고 끝없이 걸리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유럽이나 또 다른 데 와서 전혀 다른 그런 신호체계 도로 구조를 보면 답답해지죠. 아, 뭐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해놨을까? 그건 근시안적입니다. 내가 익숙한 것들 그 안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게 답답하고 뭔가 헝클어져 있는 것 같고 또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의미가 있는 거죠. 독일은 아유 사람도 없고 차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차가 막히는 것도 없지. 연구 되게 많이 했거든요. 속도 제한이 없는 고속도로가 도심 한가운데를 몇 개나 교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 도시계획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삶의 양식이 있고 또 어떻게 일을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이고 잘 할 것인가 하는 데는 굉장한 오랜 세월의 설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 있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 처음 온 성도들이 예배를 끝나고 하는 얘기는 아,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뭐가 좋은 말씀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별로 임팩트가 없는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인사하죠. 고생하셨습니다. 뭘 고생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 정말 복되구나, 정말 은혜이구나, 정말 좋았구나. 그럴 수는 없는 걸까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하시죠. 예, 그래서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려고 하셨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반응하고
그리고 꽃 피고 향기 내고 열매 맺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 안에는 그런 비밀과 비결들이, 힘과 능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싸, 그 안에 중심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뭐 그저 그런 거야. 교회에서는 다 기도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냥 축복한다고 세상에서 안녕하세요를 교회에서는 축복한다 그래. 익숙해지면 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않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종교개혁입니다. 바알의 산당을 허물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드리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성소로 가져오는, 그래서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그 비밀의 문으로 우리는 들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눈이 열리는 이번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아 피곤하고 아 몸이 좀 그런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서 뭔가가 팡 터지면서 몸에 피곤이고 머리에 혼미고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에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점이 생기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없었던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기회가 있었던 분들은 그 다음 스텝, 주님께서 그 다음 레벨에서 무엇을 기다리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초점을 맞추고,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간증하죠. 이번에는 하나님, 이번에는, 그래서 오늘, 내일, 그리고 그 다음, 그러면 거기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기대함도 없이 익숙한 것 속에 그 자기만의 두꺼비 집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토양, 그리고 그 안에는 이 바라하는 씨앗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은 먼저.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먼저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이 먼저의 의미는 시간의 의미예요. 먼저라는 말은 시간적인 부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주님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시간은 우리 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간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다 시간이요. 괴테가 그렇게 얘기했을지라도, 문 여성을 사랑하고 또 시를 사랑하고 그랬더니 괴테가 많은 여성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건 바람둥이구나 그랬더니, 바이마에 있는 괴테하우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괴테하우스는 그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그가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곳은 바이마르잖아요. 그 괴테하우스에 갔는데 그 가이드가 설명하는 걸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졌습니다. 그 아내가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서 괴테는 이 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아내가 쓰던 그 사물과 관물들을 그대로 놔뒀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지 않았대요. 그걸 헝클어뜨리지 않고 그 대신에 부엌 옆에 빛이 들지 않는 작은 방에서 죽을 때까지 일생을 보냈다,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이었습니다. 화려한 문학의 대가의 생애 이면 같은 거죠. 시간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되잖아요. 인생은 가지 않은 시간의 길이에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사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시간입니다. 이 주님의 시간은 뭔가? 먼저라는 시간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의 구별이 없을 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간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간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건 시간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영원 전에 결정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름다운 표현으로 들리지만 그게 아니라 영원 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어느 것도 시작할 수 있기 전에요. 어느 것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일을 정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예정입니다. 어느 것도 시작하기 전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옛날에 야야 부정타 부정타 그러잖아요. 부정타기 전에 마귀가 알고 와서 누가 이렇게 와서 기웃거리기 전에 사람 들어오기 전에 빨리 보고 그런 거죠. 마귀가 와서 재뿌리기 전에 꼭 잔치집에 와서 재뿌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뿌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우리를 정하실 때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예정해 버리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잘 될 수밖에 없느니 우리가 그 축복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주님과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먼저 우리 안에는 이미 결론이 있다는 거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착한 일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착한 일을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오래전에 예비하사 오래전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완악했는지 얼마나 웃겼는지 얼마나 허망한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래전에 마음을 정하셨어야 됐어요. 그 어떤 것도 변수가 되지 않도록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었습니다. 마귀가 알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받으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위장이에요.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건 죄인의 형틀이에요. 영광의 십자가라는 것이 이렇게 있었다면 마귀가 온갖 방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이 배신하고 그를 등 돌리고 그를 떠나고 그러면 자기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죄인의 형태를 지게 되면 그는 패배할 줄 알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위장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마귀가 미처 알지 못했다. 마귀가 미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도 미처 거기까지는 짐작하지 못했어요. 그 기획 안은 아무나 볼 수가 없고 비밀 금고 안에도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그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그 안에 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이게 메시아 비밀이죠. 쉿,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칼렌더 넘기고 전화해보고 그 다음에 물어보고 그리고도 불안해서 또 다른 데 알아놓고 또 여기다가 얘기해놓고 틈만 나면 한국에 뭐
병원이며 뭐며 뭐며 요즘 잘 나간다는 거면 그것까지 다 알아보고도 그리고 불안하고 여러분 축복은 그래갖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시간 안에 주님은 먼저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렇게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면 바로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코로나든 이분으로나든 그러기 전이든 후든 우리에게는 주님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아 이거 지나가면 기다리고 있는데 또 다음 다른 물결이 와요 또 다른 웨이브가 밀려오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저는 사람의 그 바이오그래피를 좋아해서 그런 거는 빠지지 않고 훑어보고 읽어보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아, 실망하기도 하고 이거 그냥 짜맞춘 얘기구나 그러면 저는 그런 건 보다 말아버려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인간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놓은 것들을 보면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극화된 게 대부분이에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감동은 있지만 예, 벌써 PD가 그거를 기승전을 다 맞춰놔가지고 몇 개를 보다 보면 패턴이 읽혀서 별로 신빙성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결론 없이 이렇게 따라가는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요 아하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는 게 읽혀집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시간 안에 살면 우리는 축복의 씨앗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알기 전에 하나님의 그 계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천국 가는 영생의 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에 부응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어디에 가서 둥지를 틀고 어디 가서 무슨 역할이 주어지고 여러분 그런 거는 정말 피너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이 일을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언제나 창조적이고 언제나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할 거예요 그건 뭔가 기발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붙잡고 주님의 시간에 입대어 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먼저라는 말은 주도권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도권을 그렇죠 반응이 오기 전에 이쪽에서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한 거죠 아브라함이 준비되기 전에 하나님 편에서는 벌써 계약서가 다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스텝을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서 왜냐하면 죄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불신앙의 인생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에 은혜는 힘이라고 그랬죠 자기 편에서 모든 조치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끌려가는 사람은 그래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직장을 가거나 그럴 때도 저쪽에서 만약에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다 거기에 맞출 생각을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잘 될 리가 없어요. 예. 삼고초려라는 말은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삼국지에 유비현덕이 제갈공명을 초빙하러 가는데 세 번을 가도 거절하잖아요. 손님 가신다 마중해라. 그 모험이 다른 거예요. 일국의 제후가 모험이 달아가지고 사람 한 명을 초빙하기 위해서 세 번 머리를 숙이고 가서 무릎을 꿇는 여러분 그런 거죠. 그건 배짱이 아니고요. 밀당이 아니라 자기 편의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 안에 살면서 먼저 자기 편의 주도권이 있어요.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다우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비파야 수금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은 바로 그런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 저 말입니까? 누구지?
저 뭐 모태신앙도 그렇고 직분 있는 사람도 근데 왜 하필 나를 나밖에는 없을까요? 좀 내 거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미 거기에서 지나가 버리는 거죠. 주님 앞에 먼저 나서는 자, 여호와 앞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레위인들이 앞으로 나서죠. 예, 레위인들의 운명 역전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시내산 앞에서 레위인들이 앞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들은 상황 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기의 손을 먼저 내미셨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향해서, 인생에 희망 없던 다윗을 향해서, 아무런 의가 없던 솔로몬을 향해서,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숨어있던 기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손을 내미세요. 먼저 손을 내미세요. 야, 제가 나중에 또 마음이 변하고 그렇게 될 텐데 하나님은 뭐를 보고 그랬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도권을 가지십니다. 왜 주도권을 가지는가? 방해가 있기 전에 또 저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뭔가가 그르치기 전에 이쪽 편에서 먼저 레벨을 정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 레벨을 쥐고 가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사역은 그렇습니다. 전화 좀 해보고 우리 순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봐야 되겠고요. 그 중에는 힘들어하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수결을 해야 돼요? 아니면 평균을 내요? 예, 마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얼마나 없어요? 얼마나? 많이 없네요. 그럼 큰일 난데. 나 빼고 또 마음 있는 사람이 없는데.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연기. 하지 말죠, 뭐. 하지 말죠. 그래서 여러분, 다수결로 마음을 모으려고 한다면 주도권이란 없는 거예요. 주도권이라. 이니셔티브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인생에서는 거의 없어요. 축복은 그렇게 해서는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내가 먼저 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내 편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축복이란 여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네잎 클로버가 행운의 상징이에요? 드물기 때문이죠, 드물기 때문에. 전부 다 3파리짜리인데 4파리짜리가 드물어요. 그래서 행운은 드물다는 거예요, 드물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용기가 없어질 때 로또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식이나 뭐를 할 때에도 사람들이 야 이거 하니까 저거 좋고 저거 하니까 저거 좋다고 하겠지만 그 안에는 물론 여러분도 태반한 주식을 사실 것 같아서 이런 얘기하면 시험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 말이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건 여행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세계 경제에 기여하려고 주식을 사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보험 들어놓는 거잖아요. 보험 들어놓는 거. 안전해야 되는 거. 괜찮다는 거. 보험 들어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지 그냥 저금하는 정도라면 괜찮아요. 근데 저금보다는 조금 더 큰 걸 바란다면 여러분이 뭔가 그 안에서 연소해가지고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여행수가 좀 남아있다면 이게 일이 잘못돼도 나는 저기에 땅 조금 있어. 그렇게 보험 들어놓는 거죠. 그걸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도 가끔 배가 아플 때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합니다. 그건 그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주권처럼 우리도 주권을 가지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요, 주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도권이 없으면. 주도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언제 나한테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을 내미는 거예요. 그가 마음을 열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제가 항상 식사 대접을 하려면 손잡고 갑시다 하고 가야 된다 그랬죠? 예. 저 사람 방을 보고, 나는 밥 안 먹어요. 속이 안 좋으니까 속이 좋은 걸로 사줄게. 걱정하지 마요. 이 사람 이상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아무도 없는 인적이 없는 황량한 위험한 곳이
하늘의 집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허허이 알고 보니 이것이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라고 탄식을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 바다 끝이 거기는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셨군요. 내가 몸이 아프고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꼬리를 물어요. 꼬리를 무는 게 아니라 그게 막히니까 다른 것들이 다 이렇게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소망의 문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를 향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위로를 보내는 거죠. 어떻게 광야에서 위로를 보내는가? 이 교적부를 읽어보고 신방을 해서 기록을 해놓고 그래서 신방 기록을 이렇게 놓고 나중에 쭉 읽어보다 보면 공통점들이 생깁니다.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에 있을 때 믿음의 눈들이 열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 해외 가면 은혜 받고 오는 데래. 왜 그렇죠? 아, 해외 가면 말도 좀 그렇고 외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갈 일이 없다 보니까 교회 가면 은혜 받을 확률이 높아진대. 안 그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해외 가니까. 주말이면 놀러 갈 것들 많고. 예. 그죠. 한국에서 바빠서 출퇴근하는데 시간 다 보냈던 사람들 여기 와서 골프 배워야지. 또 여행해야지. 사진 찍어야지. 물건 사러 댕겨야지. 그죠. 틈나면 한국 관심 가져야지. 한국 드라마도 열심히 시청해 줘야지.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예, 그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을 떠나 있고 고향을 떠나 있고 낯선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주도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숨어 지내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앞에 너의 소원을 올려드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두드려라. 주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글쎄요, 나는 믿음이 그래요. 여러분, 누구나 아는 대답이에요. 하나도 새로울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먼저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먼저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세 번째는 먼저라는 말은 결정된 것입니다. 결정된 것. 이미 마음에 결정됐을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도권은 내가 한다는 것이죠. 결정된 것은 예 변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와의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두고 내가 저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십자가 따르다가 다 뿔뿔이 흩어질 텐데요. 막 알몸으로 도망치는 놈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이 배신하기 전에 그들이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공부 많이 하고 명문대에서 철학하고 신학하고 그리고 성경 주석 쓰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요한복음 17장은 후대의 신앙 공동체가 편집해서 갖다 붙인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편도 천년의 세월을 걸쳐서 모은 신앙의 기록을 모은 거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미래 완료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나 했다. 이때는 아직 뭘 모르는구나.
아니면 나중에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한목적적으로 그렇게 갖다 붙인 얘기구나. 그래서 그때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라 그런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나중에 성경은 그래 다 짜짓기가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하나도 안 돼. 미리 결정된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항상 같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 그거는 그냥 헛된 약속, 기약 없는 약속이 아니라 그의 마음 안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 무슨 소리 돼. 성경은 이렇게 복잡해. 복잡할 거 아니죠. 예, 하나님의 마음에 결정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거부해도 나는 확정이 되었다. 그들이 다 모른다고 해도 나는 이것을 붙들고 있을 것이다.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맞지 않아도 이것은 유효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상황 맞지 않으면 그거 그러려고 했는데 이거 어렵게 됐네. 우리가 인생에서 듣는 얘기가 이야기밖에 더 있어요? 예? 기다리고 기다려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미안한데 내가 얘기 안 했던가? 요즘 상황이 어려워요. 그렇군요. 예, 그렇죠. 뭐 그렇죠. 예,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기회는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정해놓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주님의 마음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막을 수가 없고 불신앙의 세력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죠.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죠. 빛이 어둠 가운데 오셨죠. 그러나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먼저 그리고 먼저 마음을 정하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지요. 네 번째 먼저는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하신 일, 이 사랑의 먼저입니다. 사랑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이 열리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축복의 장소가 되는 이유는 다 먼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응과 반응으로 이어지는 거죠. 제가 솔로몬의 재판이 왜 현명하냐 그 얘기를. 두 여인 사이의 삶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면 복마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울음을 터뜨리고 이 아이를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속임수가 수도 없이 들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장 심리 드라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비정하게 칼로 잘라주세요 하는 여인의 이야기에도 듣고 듣다 보면 또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 누구에게 뭐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인생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잡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만한 토양이 되는지를 살펴보시기 전에 우리 마음 안을 들여다본다면 아마 누구라도 소스라쳐 놀랄 겁니다. 혐오스러워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기 전에 자기의 마음을 확장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러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랑합니다.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요, 그러면 정말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학생이나 청년이나 누구에게 장학금을 줘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생겨요. 목사님이 또 돈 얘기한다 하는 사람에게 화 있을진저.
좀 구별을 해서 들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누구에게 장학금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예, 정말 잘 되기를 바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공부 잘하고 뭐가 나한테 좋고 잘해서 이렇게 했다면요, 그건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 그렇잖아요. 예, 어려운 사람, 어떤 사람, 그리고 그걸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침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멀쩡하게 그럴 수도 있어요. 막 100번 조아리면서 고맙다고. 또 대부분은 우리가 몰래 하잖아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하잖아요. 예. 성도들이 이렇게 장학금을 전할 때 전에 누군가를 이렇게 갖고 찾아온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누가 하셨는지 좀 찾아보세요. 나도 몰라. 전화해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이거 받을 수 없는데요. 그 준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예, 받고 하면 돼. 안 그래도 되는데 어쨌든 나는 모른다. 예,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준 사람은 예, 기도하겠지만 계속 관심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벌써 세월이 오래 흘렀습니다. 마나임에서 목회하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목사님이 교회가 뭐 작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카이저슬라우턴에 가서 목회하다가 있어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렇게 목회를 잘하시진 않았는 것 같아요. 네, 교회에서 좀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러면서 교회 규모도 이제 작았고 뭐 해외 디아스포라 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 사모님과 아이 둘이 있었는데 생활이 되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이 한국에 이제 동기들이 있는데 굉장히 큰 교회를 담임하신 분도 계시고 있었는데 얘기를 듣고 우리가 사모님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줬대요. 사모님 얘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줘서 그래서 이제 뭐 이, 닥치는 대로 이런저런 일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중3, 중1 큰애가 아들 둘째가 딸이었어요. 중3, 중1하고 그렇게 세 명이서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네, 방 하나짜리에서 살았대요. 그 이제 사춘기를 넘어서는 애들하고 방 하나짜리에서 살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한마음교회에 오기 전이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하고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생활을 좀 도와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마음을 정하고 제안해하고 몇백 유로씩을 이렇게 매달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한 10년 정도가 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교회가 이번에면 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 보내게 됐습니다. 연락은 그동안에 한 두 번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관심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도 벌써 그러니까 그게 시작된 거는 20몇 년 전의 일이죠. 20몇 년 전의 일인데 제 마음에 있잖아요. 큰아들의 이름은 태원이고 둘째는 나영이에요. 태원이는 그런 가운데서 자랐고요. 정말 우리가 옛날에서 하던 표현으로 단칸방 거기서 자랐고 그래서 김나지움에서 1등 했어요. 1등 했는데 예, 아비노트가 뭐냐면요. 예, 1.0이에요. 아인스 null. 아인스도 아니고 아인스 null. 해가지고 그 주에서 1등이래요. 예, 해가지고 1등 했고요. 하이델베르크 물리학, 하이델베르크 물리학과에 들어가서 계속 조기 졸업했어요. 계속 조기 졸업하고 예, 박사하고 그리고 그 뮌헨에서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예, 둘째 나영이는 걔도 공부 잘했어요. 얼굴도 이쁘고 둘 다 결혼했는데 음악 선생님 돼가지고 레어 암테에서 음악 선생님 해가지고 음악 선생님 하고 있어요. 소식도 별로 없었지만 예, 우리가 우리한테 손을 내민 것도 아니고 안면이 뭐 그렇게 깊은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마음을 먼저 정하고 이렇게 했더니 관심을 계속 갖게 되더라고요. 계속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가끔 관심을 가져도요. 내가 먼저 뭘 한 게 없는 사람은요. 가끔씩은 잘 되면 배가 아파요. 뭐 잘 되면 다 잘 돼. 세상 다 잘 되면 좋지 뭐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근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이렇게 섬기거나 사랑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예, 배가 아프지가 않아. 잘 될수록 배가 아프지가 않아. 그리고 나한테 반응을 그렇게 뭐 보이든 안 보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그리고 기쁘고 복되었던 내 삶의 한 자락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면 아휴 나는 왜 항상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될 일만 있는지 몰라. 복 없는 소리라는 거죠. 그게 복 없는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섬기고 사랑할수록 왜 한마음께는 자꾸 일을 만들지?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하는 거죠. 누가 뭐를 해달라고 그랬나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거죠. 뭐라도 더 할까? 하나라도 더 할까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래서 잃어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를 늘 생각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네가 장애가 있고 뭐가 있어도 괜찮아. 나는 먼저 너에게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확정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뻐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확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의 CEO가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결정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사랑하고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많은 부분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하는 훈련을 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물씬 들어오는 거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여러분 영국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많이 개척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차가 이렇게 변할수록 영국 예. 바로 그 영국 국기가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해가 지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내가 먼저 이제는 주님을 찾고 사랑하고 또 나도 우리 주님처럼 주도권을 가지고 내 마음을 확정하며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